안녕하세요. 주식 탐방 다니는 여자 한지아입니다. 자, 오늘 같이 알아볼 종목 퀀텀 매트릭스고요. 투경에도 불구하고 어제 상한가, 오늘 또 상한가가 나오고 있죠. 자, 이 종목의 피날레가 마지막이 언제일지를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계십니다. 이 종목 올라가는 이유 딱 하나예요. 시총 지금으로부터 100배 가능하다. 이 기사 타이틀 하나로 이렇게 올라가는 건데, 자, 오늘 상한가 가면서 시총 2천억 넘었습니다. 자, 퀀타 매트릭스의 경쟁 기업이 있어요. 퀀타랑 비슷한 사업, 비슷한 제품을 보유한 기업인데, 이 기업이 6천억 규모의 다른 데에 인수가 됐단 말이에요. 그럼 지금 산술적으로 따져봐도 지금 퀀타의 제품이 훨씬 좋기 때문에 얘 정도는 키 맞추기를 들어가야 되는데, 100배까지는 몰라도 지금으로부터 3배는 더 올라가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근데 여러분들, 지금 조금 조심해야 되는 구간이기는 합니다. 제가 이 종목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좀 탐방을 다녀왔고요. 오늘 영상에서 어떻게 좀 대응하시면 좋을지 이런 세세한 투자 전략까지 다 공유해 드릴 예정이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또 영상 마지막에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선물까지 하나 넣어 놨으니까 요것까지 챙겨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주가 흐름 먼저 보시면 자, 최근에 정말 강합니다. 주가 3,800원 부터 출발해서 최고 14,650원 오늘 찍고 있는데요. 대충 계산해봐도 지금 4배 이상 급등을 하고 있는 구간이죠. 자, 타이틀은 자극적입니다. 시총 100배 이렇게 가는데 기사가 나기 전에 이 기업이요. 1000억대, 1000억 미만이었습니다. 그러면 단순히 이 1000억이라고 계산하기 쉽게 생각을 해보고 이 1000억대 기업이 100 배 성장한다고 하면은 여기에 100을 곱하면 시총 10조 원을 간다는 건데요. 자, 이번에 이 폐혈증 진단 검사를 하나로 통합하는 기술을 개발해서 앞으로 시총 100배가 간다라고 얘기가 된 겁니다. 솔직히 내용은 좋아요. 근데 여러분들, 지금은요, 이 시제품 개발에만 성공을 한 거고 이게 실제 시제품까지의 시차가 있습니다. 자, 개발부터 시판 되기까지 그게 약 3년 정도의 시차가 있다라는 거예요. 빨라도 3년입니다. 그래서 퀀텀 매트릭스 주주님들은 얘를 중장기로 가져가시기보다는 좀 짧게 치고 빠지시는 게 좋아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죠. 자, 우선은 이 차트부터 좀 보겠습니다. 비보존 제약이라는 회사의 차트를 제가 가지고 왔고요. 자, 이 종목이 세계 최초로 오피란젤린 약 개발에 성공했다. 세계 최초 물질을 개발한 회사예요. 내용이 너무 좋죠. 그래서 기사가 나면서 주가 3,000원대에서 이 9,385원까지 단기간에 3배 올랐습니다. 물질만 개발한 거예요. 지금 퀀타 매트릭스의 상황과 상당히 흡사합니다. 지금 퀀타도 기술을 개발을 한 거예요. 아직 시제품 아니죠. 그리고 여러분들 정말 공교롭게도 퀀타 매트릭스 시총 100배 간다고 쓴 기자가 석지연 기자입니다. 이 숙명여대 출신의 기자인데요. 자, 비보존 제약이 이 3,000원대에서 이 3배 갔을 때이 기사도 석지연 기자가 낸 거예요. 정말 공교롭죠. 그리고 비보존 제약 같은 경우는 이때 기사와 함께 급등을 했다가 오히려 대주주가 팔았습니다. 자, 여기 대주주가 이두현, 이창현 형 동생인데 얘네는 이 구간에 매도를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주가가 많이 빠졌습니다. 자, 차트를 이렇게 보면은 보이시죠? 차트 계속 내려가잖아요. 이런 식으로 주가가 많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다시 원상복귀 된 거죠. 주가가 2,700원까지 내려왔다가 최근에 다시 이렇게 올라가는 거 보이시죠? 오늘 20% 이렇게 급등을 했는데 올라간 이유는 올 하반기에 품목허가 얘기가 이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품목허가 소문이 지금 시장에 돌고 있는 거죠. 아직 정확하게 나오진 않았지만 이 매수세가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비보존 제약 주가도 한번 보세요.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제가 사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비보존 제약 지금 4,500원인데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보시라는 겁니다. 품목허가 얘기가 나오면서 주가가 더 올라갈 거예요. 지금은 뉴스 나오기 전이다. 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시겠죠? 비보존 제약 예전에 9,000원 급등했을 때 물질 개발로 급등을 했다가
주가가 다시 쫙 꺼졌습니다. 왜냐하면 시제품 개발까지 이 품목허가 받아야 되잖아요. 이 기간까지 고통스러운 시간을 퀀타매트리스 주주님들도 충분히 이거를 겪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나중에 이 퀀타 이 제품이 시제품까지 3년의 시차가 있으니 실제 시판되기 전에 주가를 선행하니까 한 6개월 정도 그 전에 그때 주가를 다시 보자라는 거예요. 퀀타 이 제품이 너무 훌륭하고 나중에 100배 갈 거라는 거에는 저도 일부 동의합니다만 실제 시제품 판매까지의 시차가 있기 때문에 굳이 그 기간에 돈을 묵힐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요 여러분들 돈의 흐름이 제일 정확한데 이 세력이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얘네가 지금 이 투경 이 구간에서 좀 많이 털었어요. 비보존제약도 제가 보여드렸죠. 이때 대주주 동생 다 팔았단 말이에요. 이 급등 구간에 차익을 챙겼단 말이죠. 그리고 주가가 다시 쭉 내려왔을 때 비보존제약 말씀드리는 겁니다. 얘네가 이 대주주가 다시 매수를 했어요. 퀀타도 이렇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이 구간에서 차익 매물이 좀 많이 나왔고요. 이 매도한 애들이 지금 다시 매수하고 있는 정황이 없단 말이에요. 제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탐방 가보니까 업계 얘기를 듣고 그리고 돈의 흐름 보니까 다 티가 나는 거죠. 항상 말씀드리지만 개미들 정보가 제일 늦어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조금 조심해야 되는 구간이다. 왜냐하면 세력이 좀 털고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투자 전략 자료를 좀 준비를 했어요. 여러분들의 투자 관점, 누구는 초단기, 누구는 스윙,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상황별로 분석을 해서 여러분들의 상황에 맞게끔 대응하실 수 있게 그리고 퀀타 매트릭스 좀 전략 디테일하게 다룬 내용들 이 안에 담아놨으니까 아무래도 주주님들은 무조건 보시고 매수 매도 버튼 눌러도 늦지 않는다 말씀드리는 거고 그래서 이 자료 필요하신 분들 4861-8714번으로 퀀타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 말씀드린 이 자료 다 보내드릴 겁니다. 순차적으로 발송해 드릴 거니까요. 문자 주시고 조금 기다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퀀타 매트릭스 주주님들 제 영상 보시고 그리고 자료 보시고 여러분들의 수익을 좀 극대화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매매가 즐거웠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2024년 하반기 여러분들 돈방석에 좀 앉을 수 있는 대시세 종목을 제가 좀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트럼프 사진을 이렇게 올려놨는데요. 미국 대선 테마의 대장주로 자 2차전지 반도체 AI를 이을 역대급 재료이기 때문에 오늘 영상 좀 대박이 날 겁니다. 제가 이 트럼프 대통령 후보자 사진을 갖다 붙인 이유가 있어요. 자 정치 테마주 정말 정말 강력합니다. 지금 보시는 종목 아티스트 유나이티드라는 종목인데요. 한동훈 정치 테마주이고요. 자, 그전에는 와이더 플래닛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자, 사명 변경을 한 거고 한동훈 인맥주로서 무려 8연상을 갔던 전설의 주식이죠. 자, 여기 중간에는 거래 정지 너무 급등을 하니까 한 번씩 스탑을 했던 거예요. 금융당국에서 무려 8연상 갔던 주식 자, 정치 테마주는 주식시장의 꽃이라고 불리죠. 자, 인맥주가 이렇게 갔는데요. 미국 대선 정책주 같은 경우는 솔직히 8연상보다 더 위로 10배씩 가는 종목들 수두룩 빽빽하죠. 자, 지금부터 저점에서 올리면서 연말에 피날레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인데요. 제가 그냥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왜 이렇게 이 사람 사진을 트럼프 사진을 갖다 놨냐면요. 자, 지금 보시는 건 코덱스 바이오 펀드입니다. 월봉 차트예요. 지금 월봉 차트인데 완전히 바닥에 있죠. 제가 지금부터 바닥에서 노리셔가지고 연말에 피날레 이렇게 볼 수 있는 종목이라고 말씀드린 게 바이오 완전히 지금 바닥입니다. 제가 왜 바이오를 강조드리냐면 트럼프 수혜주 뭐 테슬라라든지 남북 경협주 너무 유명하죠. 그런데 아무도 트럼프 수혜주로 바이오를 주목하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것도 트럼프 수혜주예요. 자,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요. 자, 뭘 할 거냐, 이 사람이. 신약 승인 규제를 완화하는 정책을 펴기 때문에 이 신약 개발하는 바이오텍에게는 굉장히 큰 호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국내 글로벌 블록버스터가 될 수 있는 약을 가진 신약 개발 업체는요. 정말 손에 꼽아요.
그리고 바이오주는 이 금리 인하 수혜주기도 하고요. 지금 9월에 금리 인하 얘기 계속 나오고 있죠. 거기다가 트럼프 대통령 정책주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하반기 이 바이오 섹터에 거의 매월 학회가 잡혀 있습니다. 학회가 잡혀 있다는 뜻은요, 이 일정에 따라서 주가가 급등한다는 뜻과 똑같아요. 우리 뭐 발표하면은 주가 오르죠. 그거랑 똑같습니다. 이 학회가 그런 효과를 가지고 와요. 자, 알테오젠이라는 종목, 그리고 삼천당 제약 이런 종목들은 7월 들어서면서부터 이미 상승 시작을 했고요. 자, 여기 보시면은 제가 알테오젠 7만 원대부터 잡으라고 말씀드려가지고 아직까지 홀딩하고 계신 분의 실기자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수익률 254.95% 보이시죠? 이거 실제로 증권사 가서 제가 좀 떼달라고 부탁드린 이 자료입니다. 실기자예요. 그래서 이분이 3천만 원 조금 넘게 넣으셔서 지금 계좌가 9천만 원이 된 거죠. 제가 그래서 서두에 10배 가는 종목이라고 말씀드렸던 겁니다. 제가 제2의 알테오젠을 드린다는 얘기예요. 자,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기회를 놓치고 삽니다. 자, 트럼프 말씀드렸죠. 정책주가 그만큼 강력하다. 그래서 올해 여러분들이 실제로 잡아볼 수 있는 이 대박 종목, 지금 보시는 이 번호로 돈벼락이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이 대박 종목 다 보내드리니까요. 혹시 지금 주식으로 손실 많이 보고 있다, 손실을 보고 있지 않더라도 돈을 좀 많이 벌고 싶다, 플러스 알파로 더 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늦지 않게 이 종목, 아직도 저평가되어 있는 바이오 종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잡아보셔가지고 연말에 피날레 제대로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